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동물 건강 라이브입니다. 바로 청담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 모시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원장님 볼 때마다 저도 항상 기분이 너무 아, 네, 좋아지는데요. 고맙습니다. 그거 잘 지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네. 뭐,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네. 그래서, 요즘에 기침이 너무 많이 애들이 오거든요. 강아지도 이제 그런 증상으로. 그래서, 네. 요걸 좀 간단히 달아보면 재밌겠다 해서 그냥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이랑 똑같네요. 진짜 날씨가 추워지면은 기침 나오기 마련인데, 네네. 강아지들도 기침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힘든 맞아요, 시간을 보내고 맞아요.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강아지 기침, 이거 진짜 뭐 사람이랑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뭐 그냥 지나가면 넘어가는 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텐데, 집에서 관리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네. 합니다.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나요? 일단은 기침 이제 직접 피디님이 기침이 있으시면은 네. 어떻게 하세요? 딱 갑자기 기침이 나면은 기침이 나면요. 저는 일단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일단 먼저 그러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강아지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네. 따뜻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예, 그쵸. 애들이 네. 뭐 먹는다고 먹지도 않고 네. 강제로 뜨뜻한 물을 뜨거운 물을 먹이기도 좀 힘들고. 근데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는 막 코도 막히고 물론 얘네들도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코도 막히고 뭐 콧물도 나고 사람은 그다음에 막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막 근육통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건 기침이에요. 실제로 막 콧물이 많이 나와서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절기 네. 때 가장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왜냐면 이 기침은 한번 시작하면은 금방 안 멈추거든요. 아, 네, 그래요? 우리도 기침하면 금방 안 멈추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 조금 기침이 물리적으로 좀, 이제 소모가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강아지들도 그게 특히 밤에 힘들어해요, 밤에. 밤에 밤에. 기침 소리가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자도 잠도 못 자고, 아이도 잠도 못 자고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고, 또 이게 기침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질병인지 이제 좀 무서워서 급하게 오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왜 오늘 강아지 기침에 집에서 관리하는 법을 말씀드리냐면은, 네. 기침을 한다고, 기침일 경우에, 바로 꼭 병원에 오실 필요는 꼭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병원에 오면은 당연히 뭐 치료받고 하는 과정은 하겠지만 우리도 약도 사 먹고 집에 상비약도 두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집에서 어느 정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아지도 사람과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댓글 주셨고, 저도 마침 기침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주제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바로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네,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기침에 보호자분들이 기침인지 아닌지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기침이, 강아지 기침은 어떻게 할까요? 콜록콜록 비슷하게 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뭐 아, 캑캑, 요렇게. 캑캑, 예,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증상을 보여요. 이제 제가 소리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거, 아, 가시 걸린 것처럼. 그래서 네.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목에 걸렸어요 해서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간단히 이 보호자는 저희 병원 이제 기침 때문에 오신 보호자인데 네. 밤에 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저희 병원 영상을 보낸 직접 거. 찍어주신 거예요? 네네. 네. 잠깐 안 들리나? 아, 이게 소리가. 잠시만. 한 번만,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볼까요? 네. 소리가 잘안 들리는 아, 것 소리 안 같아요. 들려. 그쵸? 아, 네네네. 아, 아, 이게. 그러면은 네. 괜찮아요. 아, 제가 대신 소리는 되게, 네. 이건 이제 자고 있는 걸 찍은 건데. 네. 아, 소리 잘 아, 들어갔대요, 그래요? 선생님. 아, 네. 그래요? 저희만 예. 안 들렸나 네네네.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시 걸린 것처럼. 이게 이제 주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 목에 뭐가 이물 걸린 거를 제일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금방 또 없어지지도 않고 한번 시작하면 며칠을 갑니다. 기침은.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대신 어제까지 없다가 갑자기 이 목소리가 들리면은 기침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병원에 꼭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냐 기준이 있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어떤 그 심장병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 아니라 단순 호흡기 감염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심장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애들은 이런 증상을 간간이 계속 평소에 하거든요. 흥분하면 네네. 하는데 이제 그런 심장병이 없는 아이들은 대부분 호흡기 감염이 갑자기 오면서 이제 이런 기침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목소리를 한번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이 증상이 있으면은 뭐 병원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직접 오셔도 되는데 네. 저는 상비약을 꼭 집에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진짜. 네. 네. 병원에 와서 물론 치료를 받으면 저희는 좋죠. 병원들은 다 좋은데 네. 이제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 초기에 꼭 올 필요는 없고 물론 나이가 뭐 어리고 네. 그다음에 뭐 컨디션이 좋고 밥도 잘 먹고 하는데 기침만 약간 하면은 기침약 정도를 처방받아서 먹이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비약을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봤을 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 병원으로 간단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약을 먹이셔도 되고 그러면은 꼭 집에서 어느 정도 홈케어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막 기침을 네. 한다고 해서 막 바로 막 불이 났게 병원에 맞아요. 갈 필요는 없다. 네. 꼭 바로 오셔야 되는 경우는 제가 뒤에 네.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비약을 조금 구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침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강아지 감기가 사람한테 없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네. 일단은 옮진 않습니다. 아, 옮진 네, 않는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얘가 기침을 한 후로 나도 기침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감기에 걸리는 환경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건조하고 네. 그다음에 뭐 너무 춥고 그 다음에 또 환절기에 뭐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면 얘네들도 호흡기 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아지하고 사람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호흡기 감염은 없는데 이제 환경이 비슷하면 올물수 그 증상이 똑같이 생길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지 뭐 강아지 사람 간에 옮기고 그죠, 그죠. 아니다. 네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아기 키우시는 보호자분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강아지도 당연히 감기가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사람 감기약을 일단 먹여도 급한 대로 되는지 많이 전화를 문의하시거든요.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 사람 감기약에는 대부분 해열제 성분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 우리 흔하게 먹는 이제 해열제 성분, 이제 타이레놀 같은 네. 해열제 성분은 금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장출혈이 너무 심하게 오고 이제 조금만 소량만 먹어도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이신 이후에 이제 급성으로 위장출혈이 와가지고 입원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나이가 있는 애들 아니면 네. 나이가 애매한 애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줄 모르시고 그냥 타이레놀 같은 거를 이렇게 쪼개서 기침 때문에 아니면 몸이 뭐 지금 뜨거운 것 같다고 해서 먹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부전으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면 강아지들이 좀 진통제로 네. 먹는 성분은 사람이랑 다른 건가요? 이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비슷한데 아. 이제 강아지한테 쓸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조금 달라요. 네네. 그래서 진짜 네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먹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타이레놀 성분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강아지는 거의 금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특히 이제 아이들 뭐 콧물약이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뭐 에페드린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그걸 먹고 경련이나 이런 신경상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사람 약의 성분 중에서 이제 종합감기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먹고서 신경계 증상이 생겨서 오는 애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은 절대 함부로 네네네네. 공유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손으로 만져보셔가지고 좀 네. 뜨뜻하다고 뜨뜻하다고 얘가 열이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강아지는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체온이 높아요. 예, 강아지. 애기 같네요. 근데 맞아요, 애기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맞아요. 뜨뜻하고 그리고 네. 뭐 밥 조금 안 먹고 하면 이제 감기는 아니면 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정말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실제 체온은 사람보다 1도 정도 1도에서 2도 정도 높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뜨뜻합니다. 아, 사실 만져서 이거를 감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금 근데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인사 나눠보고 네네네. 갈까요? 네. 코등이님 들어오셨고 고촌 날다람쥐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고수지님, 갤러리 그라지아님 그다음에 또 코둥이님 들어오셨는데요. 질문은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계속해서 해볼까요? 네네. 이제 요즘에는 갑자기 날씨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너무 추워졌잖아요. 네. 제일 많이 오는 경우는 1번 기침이에요. 1번 기침. 네네.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증상 중에 한 70%는 기침 때문에 내원하시고 이제 콧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강아지들은 물론 누런 콧물이 많이 있지만 누런 콧물로 오는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이라기보다는 이 코 안쪽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두 가지죠. 어릴 때 어떤 전염병 있는 애들은 누런 콧물이 턱 잘 생기고 홍역 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종양성 병변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비강의 염증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누런 콧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키트나 이런 걸로 진단이 가능하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는 경우는 이제 제가 요거 개구호흡이라 해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얘들도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요. 아, 사람이랑 비슷하게?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3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컨디션이 떨어져 있냐가 안 떨어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컨디션을 잘 봐야 된다. 네. 밥 잘 먹고 네. 잘 놀고 막 잘 뛰어노는데 콧물이 좀 나서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전신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개고호흡을 할 경우에는 심장병일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애가 나이가 뭐 7세 이상인데 밥도 안 먹고 컨디션이 며칠 사이에 떨어지면서 개고호흡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신 컨디션인데 1번은 식욕이거든요. 식욕. 네. 그래서 식욕이 일단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개고호흡이 있으면은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되는 게 네.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콧물도 일단 있으면 좀 병원에 가야겠네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홍역이라고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 콧물 중에 어린아이들은 상당 부분 전염병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비물을 대부분 많이 이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갑자기 분비물이 많이 생겼다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애견 카페나 강아지가 많은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녀온 이후로 뭐 한강이라든지 산책을 자주 하는 아이들은 코 분비물이 있으면은 전염병 검사가 어떻게 보면 더 우선이에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콧물, 개구호흡 요거는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네. 말씀 주신 증상에 따라서 병원에 일단 방문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고수진 님께서 맞아요. 네. 잘 먹고 잘 놀면 두고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같이 댓글을 주셨는데 댓글을 한번 받아볼까 봐요. 근데 고수진 님이 문득 궁금해서요 하면서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왜 수의학을 선택하셨어요? 수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도 궁금해요, 선생님. 그래요? 저는 솔직히 약간 자연스럽게 수의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간 건 뭐죠? 집안에서도 수의학에 대해서 저희 집안에도 이제 수의사가 또 계시고 그리고 그러셨군요. 또 이제 수의학과에 대해서 이제 제 먼저 가신 분하고 또 개인적인 인연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의학과를 이제 자연스럽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고 그런 환경을 좀 계셨군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되게 직업 만족도가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쉽지 않은데 이제 물론 좋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을 하는데 이제 몸이 힘든 거는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은 저는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원래부터 그러면은 좀 동물들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집에서도 계속 많이 키웠고. 그러셨군요.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와 그래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라고 댓글을 주셨네요.
네, 그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도 마침 딱 궁금해서 너무 재밌는 댓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진님께서 기침하면 감기 말고 다른 병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기침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감기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호흡기 이제 감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가장 많은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장병이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침 증상이 있으면은 앞쪽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나 뒤쪽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를 보통 나눠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앞쪽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중증이 많진 않아요. 앞쪽이라고 하면 어디가 요 좀... 비강이나 인후두에 아니면은 네. 요런 염증. 예. 호흡기 쪽에. 네, 호흡기 문제. 쪽에 문제. 근데 이제 이 뒤쪽에 이제 폐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특히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침이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되게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초기에 좀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네.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앞쪽의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기침의 이제 주 증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목에 네. 뭐가 걸린 것처럼 예, 그 증상이 이제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고 이제 캐캐거리다가 하얀색 거품을 토해요. 토를 하는 네, 거예요? 심한 애들은 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온 애들은 우리도 기침하다 보면 막 구역질 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가래 같은 거 네네, 가래가 나올 때 얘를 네. 마찬가지예요. 흰색 거품을 구토를 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장 자극돼 가지고 나오는 이제 타액인데 얘들도 흰색 거품이 나오면서 교통 이제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소화기 증상으로 많이 이제 오인을 하시거든요. 네네. 뭘 잘못 먹어서 목에 걸렸구나. 그런 증상은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 감기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물론 심할 경우는 이제 기관지염이나 이제 폐렴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복기 감염이 제일 많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증상 중에 이제 그 겁이 나서 이제 물어보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네. 요 이제 리버스 스니징이라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인터넷에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예요? 이렇게 기침은 요거고 네. 리버스 스니징은 저희 강아지도 많이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거든요. 네, 네, 네. 뭔가 들썩들썩거려요. 네, 네. 예, 흥분하지 않아도 뭔가 기침은 숨을 잘 못 쉬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네, 들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네. 요 증상은 네. 이제 리버스 스니징이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역재채기예요. 아. 네, 역재채기고 무슨 얘기냐면 재채기는 아까 기침하고 조금 다릅니다. 재채기는 해치 이거예요. 강아지 해치하는데 근데 그 자극원이 좀 앞쪽에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 자극원이 좀 안쪽에 약간 있는 애들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 마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막 이게 너무 무섭다고 막 네. 여기 갈비뼈까지 뭐 움직이거든요. 막 콕콕콕 하다 또 괜찮아지고 네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고 네 괜찮아지고 네. 이제 그게 뭐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 네. 아이들이 작잖아요. 네.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이 비강에서 인후두까지의 공기의 흐름이 순간 원활치 않을 때 그거를 해소하는 호흡법이에요. 아. 네, 그래서 리버스 스니징은 실제로 뭐 약을 먹는다고 꼭 좋아지는 건 아니고 네. 대신 이런 아이들이 호흡기 감염이 생기면 리버스 스니징이 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증상 자체로는 막 엄청 심각하거나 네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가끔 좀 무서워요. 조금 그죠. 오래 하거나 맞아요. 막 그럴 때가 네. 있어요. 그래도 그냥 지켜보면은 이제 그게 약간 네. 그 기준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네. 뭐 몇 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나 하는 애들은 뭐 조금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매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매일 하면은 이 자체가 이제 폐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폐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심장병이 일찍 생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선천적인 특히 이제 우리 코 뒤에 이제 그 목젖 뒷부분 연구개가 좀 늘어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구조적으로 좀 심한 애들이 이제 리버스 스니징을 조금 더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버스 스니징이 너무 삶의 질에 떨어뜨릴 정도로 심하다고 증상이 있으시면은 CT를 반드시 찍어봐야 돼요. 아, CT. 네, CT를 찍어 보면은 네.
비강에서부터 인후두까지 찍어봐서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 인후두 부위를 우리 사람 이제 그 코골이 수술 같이 잘라준다든지. 아, 그래서 수술을 또 하기도. 네,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조금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구조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리버스니징을 나타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단두종이라 그래서 좀 작은 아이들 예, 그리고 선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곳만 수술을 한다고 그 증상이 꼭 좋아지진 않아요. 아, 네, 그래요? 여기 비강도 좁고 인후두도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연구에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한다고 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너무 자주 하면 CT평가는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뭐 두면은 괜찮아질 네. 수 네네. 있지만 너무 심하거나 빈도가 너무 작거나 네네. 그러면 이것도 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네네.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침이 얘들도 자주 하는 시즌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오는 때가 요럴 때예요. 아, 이럴 때 네. 지금 같은 요즘 환절기. 네. 산책을 매일 해야 되는 아이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산책을 한 아이들. 그리고 미용 후에 이런 날씨에 왔을 때 밖에 나갔을 경우에 아이들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호흡기 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추울 때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 다른 이제 뭐 만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이제 호흡기 감염이 보통 같이 오고 네. 기침이 따라오고 아이 너무 건조해도 또 기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텔을 맡겼다든지 네. 아니면은 애견 카페를 갔다 온 이후에 기침이 갑자기 시작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 그럼 강아지들 사이에서는 네, 옮을 네, 수 있는 옮을 거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캐넬코프라는 우리 예방접종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제 그 증상, 그 질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리버스니징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기침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감염도 더 잘 생기고 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가 좁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네. 기도협착증 요크셔테리어라든지 요즘에 많이 키우시는 포메라니안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많은데 기도의 두께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순간 호흡이 안 좋아져서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호흡기 감염이 훨씬 더 잘 생겨요. 종특이적으로. 그래서 네. 살이 찌면 더 심해지고. 아. 네. 그래서 요런 한 다섯 여섯 가지가 특히 많은데 요런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기침으로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 특히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네. 정말 따뜻하게 입혀서 나가시고 옷을 좀 단단하게 네, 입히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얘네들은 별로 안 추울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얘네들도 엄청 추워합니다. 우리 실내 환경에 적응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네. 발바닥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신겨 나가시고 아 신발도 네, 옷도 따뜻하게 네. 하고 나가시고 그리고 뭐 따뜻한 나가서 핫팩도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셔야지 얘네들은 뭐 털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꼭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저희도 감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네. 강아지도 진짜 기침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니까 좀 단단하게 따뜻하게 입히시면 좋겠네요. 호동이님께서 그 리버스 스니징에 대해서 질문 주셔가지고 네네. 한번 잠깐 보고 갈까봐요. 네. 할 때 코 막아주면 바로 멈추던데 이 방법은 괜찮은 건지 질문 주셨거든요. 이제 그 코를 막아준다고 리버스 스니징이 멈추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제 그때 네네. 이제 호흡이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네. 이게 코를 막는다고 뭐 근데 그 어떤 그 시점이 보호자 보기에는 좀 괜찮다고 하면 하는 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버스 니징은 어떤 약간 해박적 구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브래드님께서 강아지 건강 관련도 강의하신지 몰랐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지금 그 둘째, 넷째 네네. 수요일 6시마다 고정으로 네네.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시간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얘가 기침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리고 하얀색 거품을 턴 이 두 가지가 목에 뭐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비슷해요. 네. 감별이 저희도 감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병원에 와야 돼 말아야 돼의 기준이 있거든요. 일단은 목에 이물이 걸렸을 경우는 네.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은 되게 힘들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먹고서 구토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고 구토나 이런 게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물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 구조적으로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뭔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컨디션이 떨어지고 먹고서 바로 이제 그 식이성 구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꼭 바로 와가지고 여기 엑스레이 이물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흰색 거품은 강아지가 식도이물이 걸렸을 때 보이는 첫 번째 임상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흰색 거품이 있으면 병원에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흰색 거품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네. 자, 기침의 원인은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람처럼 뭐 세균 감염 때문에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흔한 놀이방이나 호텔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켄넬코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강아지도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제 질병이 생기고 나이가 있는 애들은 곰팡이 감염 때문에 폐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아, 곰팡이도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알러지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침을 하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만성 폐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니면 원래부터 폐기능이 떨어졌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침이 더 심해진 애들도 있어요. 약물도 잘 안 듣고 어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폐도 석회화가 되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감별을 하려면은 나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아이가 실제로 뭐 비만도라든지 기저질환 이런 것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키트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기침은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거는 뭐 딱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앞부분 기침, 뒷부분 기침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감기가 대부분 앞부분 기침입니다. 네. 비강이나 인후두의 염증인 경우가 가장 많고 뒷부분 기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처럼 심장병, 네. 네, 심장병인 경우가 가장 많고 이 심장병 뒷부분 기침 같은 경우에는 전신 컨디션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령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6세나 7세 이상인데 없던 기침이 생기면은 저는 일단은 병원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침 생겼을 때 한 살, 두 살 애들은 좀 보셔도 돼요. 아, 네. 나이도 참 중요한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변수다. 어쨌든 네. 그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람도 뭐 종양이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네. 이제 컨디션 저하가 있으면서 기침을 하면은 뒤쪽 기침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조금 받아볼까요, 선생님? 그 아까 상비약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코둥이님께서 상비약 이렇게 두면 변질 우려 없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네, 상비약 그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상비약은 대부분 조제약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파우더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오래 보관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 냉장고에서 보관을 만약에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상온에 둘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습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송지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맑은 콧물을 왜 그런 걸까요? 평소에 개구멍 많이 해요. 특히 산책 나갈 때 전신 전력 다하는 성격의 뚱뚱한 비숑이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비숑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봐서는 어쨌든 비숑은 알러지 1등 품종입니다. 아, 비숑이 알러지 네네네. 많아요? 네, 비숑이 가장 많아요. 그렇군요. 국내에서 가장 많고 절벽에서도 알러지가 가장 많고 아토피도 많고 그래서 비숑일 경우에 맑은 콧물이 자꾸 나온다고 보시면 알러지 패널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맑은 콧물은 특히 알러지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피검사로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히 이제 그중에서 대부분
음식 알러지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 알러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아마 관리하시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비숑이 또 알러지가 많다. 이것도 새롭게 네네. 알게 된 사실인데 잘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브레드님께서 강아지 구토하는 게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인지 아니면 많이 먹어 스토해되는 건지 좀 어떻게 구분하는지 네. 저희 강아지가 구토를 했었는데 이 음식에 대한 건지 몰라서 좀 먹일까 버릴까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비숑 아이처럼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음식 알러지, 식이 알러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가 있거든요. 네. 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한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00가지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필터링이 다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검사를 해봐서 우리 아이가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면은 그게 지금 구토하는 게 소화기 증상으로 알러지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구토나 찰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구토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네. 그 음식을 먹고 구토를 한다면은 어떤 위장 질환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알러지 음식 알러지는 대부분 가려움이라든지 발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부분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토를 한다면 저는 이제 구토에 대한 어떤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게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동백꽃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네. 11살 푸들입니다.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인지 아침마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것처럼 두세 번 반복해서 합니다. 약 먹는 거는 따로 없으시고 기침하는지 잘 관찰해라 이런 좀 말씀 들으셨나 봐요. 제 생각에는 아침마다 목에 걸리는 것처럼 기침을 매일 한다면은 반드시 심장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1살이고 심장이 있고. 약하게 태어나서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기침하는 패턴이 밤부터 새벽 아침에가 대부분 심장성 기침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1살이니까 충분히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심장 검사를 반드시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초음파를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좀 제한적이고 심장이 실제 뛰는 어떠한 그 운동성을 보고 아이가 기침하고 연관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네네네.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채아님께서 32개월 32개월 비숑이라고 아까 댓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리니까 제가 봤을 때 알러지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또 계속해서 내용 진행해 볼까요? 네. 집에서 저는 체온계를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온계 한 개 정도. 강아지도 애기잖아요. 네. 우리 사람도 애기 키우시는 분은 다 체온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뭐 인터넷 다 팔거든요. 이게 강아지는 직장 체온을 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항문에 넣어서 재면은 정상 체온은 한 38도에서 39도 초반 정도가 정상이기 때문에 집에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줘도 병원에 바로 와야 돼 아닌가가 이렇게 감별이 좀 돼요. 39.5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만약에 이게 넘으면 어쨌든 이제 그 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게 낫고 사람 해열제를 먹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병원에 꼭 와야 되는 경우는 아까 고체온이 있거나 나이가 최소 5세 이상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컨디션 저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래 없던 기침이 갑자기 생겼는지랑 아니면 기침이 최근 들어 서서히 좀 증가하는 패턴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왜냐하면 원래 없던 기침이 갑자기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염성 질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인 경우는 많지 않는데 계속 기침이 있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심장성 기침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좀 덜 불안해 하실 테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침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최근 들어서 더 기침이 이제 증가하는 패턴에 있으면은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 원래 기침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기침을 시작을 하면은 식욕이 좋고 하면은 조금 보셔도 된다. 상비약을 일단 먹이셔도 된다는 거.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냉장 보관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뭐 그거를 이제 물약 형태로도 제조도 요즘 많이 해드리니까 네. 먹이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뭐 설사 상비약 아니면은 기침 상비약 그 다음에 뭐 어떤 보호자분들 알러지 상비약 여행 가실 때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네, 이렇게 아기처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왜냐하면 또 가서 약을 봐도 받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패킹을 따로 해놓으면은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 사람 감기약 사람은 너무 이제 아주 루틴하게 먹는 약이긴 하지만 강아지한테는 전혀 루틴하지 않은 성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타레놀 성분하고 이제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은 먹이시면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은 소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타이레놀 80mg짜리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는 80mg 절대 먹이시면 안 돼. 아, 절대 네네. 그 작은 용량도 네네. 절대 안 된다. 이거 잘 기억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어리고 앞부분 기침이 의심이 되는 애들은 집에서 상비약을 먹고 한 3일 정도 보는데 3일 먹어도 전혀 호전이 없다. 그럼 네. 병원 오시는 게 맞아요. 3일까지 네네. 지켜보고 병원 가보자. 네. 저는 한 2, 3일은 보셔도 된다고 보고 하지만 뒷부분 기침, 나이가 있는 애들 코로나 최소 6세 이상, 5세 이상 아이들이 기침을 한다고 하면은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보호자 입장에서는, 홈케어 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병원에 바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뒤쪽 기침이에요. 뒤쪽 기침은 우리가 좀 심장이라든지 폐 쪽과 연관된 순환기 쪽의 어떤 기침이 특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보호자가 좀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여러 가지 아까 우리 11살 푸들아이 동백꽃 보호자처럼 심장 초음파도 봐야 되고 혈압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폐 쪽을 평가를 해가지고 응급이 올지 안 올지 안 올지를 어떤 그 시간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이 기침을 하루 정도 아니면 뭐 몇 시간만 집중적으로 해도 이제 폐에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은 폐렴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이제 폐출혈까지도 많이 나타나는데 폐출혈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강아지들은 폐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살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 저거는 정말 정말 네네. 안 좋은 근데 폐출혈이 상황. 나타날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그 전에 심장병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실제로 폐출혈 강아지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많이 해서 살리잖아요. 네. 강아지는 심장 질환 때문에 어떤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도 살아날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지 네.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개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있어서 기침을 할 경우에는 이 뒤쪽 질환이 원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어린아이들 뭐 한 살, 두 살, 세 살 어린아이들 컨디션 좋고 잘 먹고 네. 잘 놀고 뭐 아주 기분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네블라이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강아지들도 네. 해요? 네, 아주 루틴한 치료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블라이저 우리 인터넷에 팔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뭐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요. 네, 네블라이저. 신기하네요. 네, 네. 병원에서도 실제 많이 하고. 아, 네네. 그리고 뭐 네블라이저가 한 번 한다고 꼭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좀 기침을 한 애들은 집에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를 해주시라고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기 상비약은 반드시 병원에서 조제를 꼭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가습기 도움이 돼요. 네, 건조하지 않게. 네. 특히 이제 기침하는 애들은 가습기를 좀 틀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제 식욕이 떨어지지 않게 맛있는 거를 좀 주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애들도 호흡기 감염 생기면은 코도 좀 막히고 이제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식욕도 좀 떨어져요.
어쨌든 호기 감염 잘 먹어야 빨리 낫습니다. 맞아, 컨디션을 유지하는 네, 것도 네,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다. 그래서 네. 일단 잘 챙겨서 먹이시고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이 섞어주셔서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꼭 챙겨서 먹이시고 그 정도 해주시면은 대부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홈케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질문 조금 네네. 받아볼까 봐요. 체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여드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5세 말티즈인데 몇 군데 뽀드락지가 나서 짰더니 고름처럼 나왔는데 꼭 여드름 같다고. 강아지도 여드름이 있나요? 이제 세균성 피부염이죠. 어떻게 보면은 농포가 잡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농이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뭐 똑같은 원리 얘기인데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전신적인 뭐 이제 세균성 피부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부위가 이제 단독으로 있다면은 뭐 연고나 소독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브래드님께서 설사할 때마다 백초 시럽, 어린이들이 먹는 백초 시럽 먹였는데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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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은 안 주시는 걸로 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현님께서 아까 32개월 비숑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 네네. 같은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양옆으로 세게 흔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끔 흔들고 있어요. 귀 청소하면 아이들이 흔드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이상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따로 이제 병원에 의뢰하지는 않았는데 집에서는 가끔 산책할 때 자주 흔듭니다. 사람이 그렇게 흔들면 어지럽다 할 정도로 흔드신다고. 하여튼 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귀를 흔드는 원인은 대부분 귀 안에 이물감이나 가려움이란 불편함이 이제 원인인데 이제 귀 안에 한번 체크를 거미경을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정도로 흔들고 나이가 많지 않은 애고 그럴 경우에는 안에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빗종이잖아요. 빗종은 알러지도 많고 아토피도 많기 때문에 귀 안에 발적이나 염증도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귀를 터는 증상이 이물감이 있다면은 안에 분비물이 좀 많이 찼는지 꼭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좀 귀를 자세하게 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성민님께서 16세 네네. 비글인데 폐섬유화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들으셨나 봐요. 해결책이 없을지 질문 주셨는데요. 좀 16살이고 이제 폐섬유화는 말 그대로 이제 폐 기능이 이제 일부 없어진 거거든요. 이제 딱딱해져서 이제 어떤 호흡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솔직히 이제 명약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호흡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어떤 가습기라든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아니면 또 호흡기 쪽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 같은 거를 좀 병행으로 급여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좀 폐가 섬유화 되는 걸 다시 돌이키기는 그쵸? 좀 힘든 네네네.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지성민님께서 추가 댓글 주셨는데 네네. 기침이 늘었다고. 네네. 그러니까 좀 기침이 안 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종이거인님께서도 34개월 요크셔 테리어 키우고 있다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럼 계속해서 네네. 마무리 조금 해볼까 네네. 봐요. 아, 네. 요게 어제 오늘 제가 마무리 이제 PPT인데 네. 이제 나이가 어린 애하고 나이가 많은 애하고 일단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얘기가 노령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 노령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침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은 컨디션이 좋으면은 하루 이틀 좀 보셔도 돼요. 나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상비약이나 가습기나 네블라이저 같은 경우에 한 잘 챙겨 먹이고 하면은 2-3일 정도 후에는 기침이 좀 완화되는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나이가 있는 애들 중에서는 기침이 원래 했던 애인지랑 이제 갑자기 하는 아이지랑 또 실제 몸의 컨디션, 식욕이나 이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질병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호자가 빠르게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총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어떨 때 조금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집에서 홈케어가 가능한지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네.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까 가습기 들어주고 요거 한 번만 더 짚어주시고 마무리를 네네. 해볼까 봐요. 집에서 특히 이제 가습기를 네. 이제 그 기침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틀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밤에? 네, 밤에. 네네. 물론 이제 쭉 틀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잘 때 대부분 기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는 시간에서 아침까지는 기침을, 그 가습기를 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안 먹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 비타민은 그 시기에는 꼭 챙겨서 먹이시는 게 면역 기능을 좀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정도는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당부사항까지 말씀 주셨고요. 네. 종이거인님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받아볼게요. 34개월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침이 고인 것처럼 몰아서 침을 삼키는 경우가 있고 자꾸 혀를 내밀고 메롱메롱할 때가 있어요. 흥분할 때마다 꺽꺽 숨마른 기침을 합니다. 네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네, 우리 애기가 34개월이면 아직은 어린 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흥분할 때마다 꺽꺽 숨마른 기침을 한다는 걸 봤을 때 요크셔 테리어는 품종 소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기관 협착증이 상당히 많아요. 아. 선천적으로 기도가 좀 좁게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평소에 계속 보인다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기도가 좁게 태어난 아이인지를 좀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기도 협착증이 있으면은 좀 심할 때는 약을 먹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도 협착이 있는 애들은 어쨌든 호흡기 감염이 딴 애보다 훨씬 잘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살 안 찌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 살이 찌면은 기도 협착 증상은 조금 더 심하고 흥분할 때마다 꺽꺽 숨마른 기침을 더 많이 한다면은 흥분을 안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평소 케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환경을 최대한 피해주는 네네네.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요. 정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네네.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기침 증상을 유의있게 봐야 되고 어떨 때까지는 집에서 홈케어가 가능하고 어떨 때는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 만들어줘서 네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많은 분들도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